그대로 600년 동안 우리는 권력에 맞서서 권력을 한 번도 바꾸지 못했다. 비록 그것이 정의라 할지라도, 비록 그것이 진리라 할지라도, 권력이 싫어하는 말을 했던 사람은, 또한 진리를 내세워서 권력에 저항했던 사람들은 전부 죽임을 당했다. 그 자손들까지 멸문지화를 당했다. 해가 맞추겠다. 시위를 하러 왔는데 이렇게 설치타를 막 뿌려대고 시민에게 이렇게 폭력적으로 진압하려는 것도 싫고. 국민들 의견을 듣지 않고 마음대로 이렇게 관철하려고 하는 게 이게 너무 마음에 안 들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서 너는 뒤로 빠져라. 이 비겁한 경우를 당시에 했던 게 600년의 역사.